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은 믿음과 그 전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겪은 일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을 다루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느님 어머야 한마디로 가면 뒤동댕이 난다. 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봉쇄소년에 들어와서 하느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다 사랑하면 게임 끝, 딩동댕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요? 그러지 않은 주변 환경이 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부활을 체험했고 그 부활의 기쁨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도 나도 돌아다니면서 붙잡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건 그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일, 그들이 만져본 주님, 그들이 겪은 부활의 체험을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요. 가만히 둔다는 것 자체가 죄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시련과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기쁨을 전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어제 읽은 기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열정도 없이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뭐라 하겠노 한다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뭐 우리 전직 대통령이 왜 됐니 하면서 하루 종일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오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제 본 기사들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본 기사들을 끊임없이 반복할 거예요. 몇 년을 받았느니 뭐 벌금이 얼마니 막 숫자까지 다 외워가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열정으로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첫째 부활에 대한 체험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얼마만한 갈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이 만나서 돌아와서 정말 기쁘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었어. 왜? 모습이 달라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분이 빵을 들어올리고 잔을 나누어 마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 그분 아니고서는 다른 설명이 없어. 왜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수염이 달린나 안 달린나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나 안 좋으나 이런 걸로 알아보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분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다른 방법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을 알아보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작은 사람 누군데요? 키 작은 사람? 165, 163, 152? 아니죠. 작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겸손하거나 너무나 천시당해서 사람들이 다 성가시하고 귀찮아하는 사람. 성격이 좀 모나서 다른 친구들은 성격이 좋아갖고 막 돈도 막 펑펑 쓰고 막 남편이 돈 잘 벌어. 남편이 막 오만 좋은 차 다 타고 다녀. 그렇게 되면 돈 잘 쓸 수밖에 없지. 회식 자리 가면 아이고 뭐 오늘은 내가 내지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기 많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사랑받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성격이 좀 모나갖고 말할 때마다 남 듣기에 좀 가슴 아픈 소리를 해대는 사람.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곧잘 누구한테 집착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싫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저 성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주님 순환 성당 그 옆에 옆불대기에 그 예비자 하나 있는데 그 조만간에 조만간에 한번 더 하면 올 긴데 가한테 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래서 이 복음이 한국까지 전해진 겁니다. 어떤 똘끼 있는 선교사들이 이까지 오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알겠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갈게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 포함되는 것은 뭘까요? 물론 사람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연까지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자연들이 얼마나 인간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이유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니 아름답다고 만들어놨어요.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봄이 돼서 그죠? 실록이 탁 펼쳐지고 꽃들이 막 만발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끼고 여름이 되어서 그죠? 열매들이 주렁주렁 익어가기 시작하면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망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은 그 정도의 능력을 지녔어요. 우리의 악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들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또 반대로 거꾸로 우리의 선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물론 그 전체적인 모든 피조물도 포함이 되지만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나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모든 인간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건 맞는데요. 하느님을 아는 이들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들과 실천하지 않는 이들로 나누는 겁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은 성경 안에서 곧잘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동물이나 짐승을 만나면 이런 동물과 짐승도 있겠지만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을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을 안다고 해서 다 똑같지도 않아요. 그 하느님을 아는 이들 가운데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복음을 실천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35년 다녔다는 것이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당을 4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레지오 차수가 몇 차수니 뭐 이런 것 갖고 서로 재고 앉았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차라리 동물이었으면 나았을 거야. 괜히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몰랐으면 안 맞았을 매를 알아서 더 맞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실천하는 이들을 성경 안에서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릅니다. 물론 천사들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가올 때도 있죠. 구약 안에서는. 자, 설명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는 늘 그 복음을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커야 된다는 것이지 주변의 시련을 없애려고 들면 결국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 네요. 저 내 남편만 없으면 내 막 활기차게 막 신앙생활을 할 낀데 자 좀 의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가 때문에 네 신앙이 진짜 백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기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서서 신앙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일곱 마귀가 들어있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만큼 자신 안에 있던 사랑을 폭발시켰기 때문에 그 마귀들을 쫓아내고 예수에 대한 첫 번째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과거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얼마만한 사랑을 지니고 이 작업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아멘.